안녕하세요. 용인 불개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소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 번째 포트로 매집을 시작했죠. 28만원 고점을 찍고 23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실적 장세에서는 제가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차 매집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 23만원에 제 매집 목표량의 20%인 4천만원을 매수했죠. 근데 사자마자 보기 좋게 21만원까지 떡락을 하면서 8%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뭐 두 번째 추가 매수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오늘 갑자기 떡상을 하길래, 이거 이평선 위로 바로 점프를 한다고? 그래, 뭐 좋은 시작이다, 이제 불타기를 준비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제 구독자분이 저희 유튜브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댓글을 모두 보고 댓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지금 구글하고 협작을 한댄다, 목표가 50만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바로 했죠. 그랬더니 기사가 10분 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단독 보도 이래가지고 구글과 현대차가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기타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솔직히 현대차가 앞으로에 있어서 좀 카카오가 좀 이런 모빌리티 쪽으로 이렇게 좀 협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이고, 카카오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 DB 축적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기타 등등 해서는 카카오가 손을 내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언택트의 대장주도 아닌 대마왕주인 그 구글이 현대차랑 MOU를 맺었어요. 이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평단가 위로 주식이 떡상을 해가지고 벌써 빨간불로 돌아섰어요, 현대차가. 야, 그래서 사실 21만원쯤 떨어졌을 때 제가 한 1500만원 더 넣어가지고 한 이제 평단가가 한 22만 정도 되거든요. 바로 오늘 23만원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돗자리 깔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지만 설레발 치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구글이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저는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구글이. 사실 현대차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십 년간 내연기관차로서 또 완성차로서 그 굴지의 이런 유럽이나 미주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래도 상위권에 랭킹을 할 만큼 잘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28만원까지 갔던 스토리들을 보면 뭐 저기 유동성이 풀린 것도 있었고, 당연히 뭐 다 올랐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네시스의 이제 성공, 그 다음에 그 애플카가 갑자기 확 저기 들어오면서 28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애플카는 결렬이 되면서 쫙 빠졌잖아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현대차는 내연기관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그 기간이 모두 끝나고,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모빌리티 기업으로 정의선 회장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만의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예상했던 거거든요. 이제 현대차가 아닌 현대 모빌리티로 불러야 될 것이다. 이제 로보타이제이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젠 모두가 덤비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미 대한민국의 독과점은 지난 수십 년간 현대기아차가 이뤄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점유율을 뺏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컨베이어 벨트가 다 짜여져 있고, 로봇을 만들던 차를 만들던 뭐든 이제는 현대차가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테슬라가 현재로선 전기차 1위인 건 맞아요.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팬덤도 가장 강한데, 솔직히 완성차 단계에서는 아직 미흡한 게 맞거든요. 팬덤은 많지만 그 아직은 그 단차나 이런 조립 관련해서는 AS부터 해서 아직 많이 모자라요, 솔직히. 그죠? 옛날에 뭐 생각나는 거는 그 핸드폰 블랙베리가 생각나요. 그 이쁜 쓰레기라고 했던, 그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블랙베리. 폰 두 개를 쓰기 때문에 블랙베리 쓰고 있는데, 이쁜 쓰레기에서 산 거예요. 블랙베리 팬들은 옛날부터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이제 아이폰 하나, 블랙베리 하나 쓰는데, 어쨌거나 그 테슬라는 전기차로 쭉 가고 있는데, 솔직히 전기차 시장은 이제 거의 끝이 보여요, 저는. 왜냐면 내재형 배터리를 장착하면 되는 이제 모빌리티가 됐는데, 전기차는 장착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비거리로 승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키로 간다, 몇 키로 간다. 근데 그 한계가 이미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길어봐야 600키로? 말도 안 돼봐야 뭐 700키로? 왜냐면 그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량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배터리가 엄청 초경박으로 작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배터리 LG화 이런 것들도 SDI도 최소 15년, 20년 연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차에도 달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건 제가 그 배터리 관련 영상 찍을 때 추가 설명 드릴게요. 왜 저는 SDI를 선택했는지, 삼성 SDI. 어쨌거나 이제 구글이 선택했단 말이죠. 구글이 왜 영리하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구글이 점령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점령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언택트 문화, 그리고 언택주, 그죠? 거기서 대부분 집에서 활용하거나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활동 범위가. 근데 그거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건 자동차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구글이 카카오보다 먼저 현대차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 그리고 애플카를 튕겨내는 모습을 보고 구글이 과감하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진짜 저는 멋있는 선택이라고 봐요. 뭐 지켜봐야겠지만, 구글은 이제 현대차를 현대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컨텐츠나 그런 자율주행,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이론적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자동차가 얼마나 멀리 가고, 뭐 제로백이 몇 초고, 이런 거는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데, 언젠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로 승부해달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동차는 내연기관의 RPM과 마력으로 성능을 뽐내는 공간이 아니고, 이젠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약간 웰페어죠, 복지도 가능한 공간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저는 현대차가 현대 모빌리티로 갈 것이다. 그죠? 완성차의 조립 퀄리티나,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미 독과점, 그 다음에 지금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면서 지금 모빌리티 관련 MOU나 이런 기업 인수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뉴스 보니까 현대차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 그 인력들을 엄청나게 다시 뽑더라고요. 예전 말로 공돌이라 그러는데, 공돌이를 안 뽑고 이제 컴돌이라 그러죠. 이거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하시는 이런 인재들을 뽑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구글이 튀어나온 거지. 이게 웬일입니까? 구글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구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글이에요, 구글. 언택트의 초대마왕주인 구글이 현대차랑 모빌리티 협약을 하다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건 번외긴 한데, 애플카를 이제 기아차로 진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의 현대차, 이제 우리들의 현대차죠. 난 주주니까.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혹은 악재가 있을 때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